자, 오늘은 이제 그 난초를 키우시는 초심자나 중급자나 또는 고급자나 다 마찬가지로 난초를 죽이지 않고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큰 숙제인 것 같아요. 뭐 10년, 20년을 해도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참 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난초를 하시는 박사님을 모시고 기초적으로 난초를 어떻게 재배를 해야 되는가, 키워야 되는가 여기도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배양 교실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이 난초가 제일 고민스러운 게 이제 병인데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야라님들이? 박사님. 사람도 네.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건강한 것처럼 네. 우리 난초도 골고루 비료를 주는 것이 가장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요건이 되겠죠. 특히 그 산에서 자라는 난들은 부엽층에서 뿌리를 내려갖고 비가 오면은 부엽에서 우러나오는 유기물질을 먹고 난초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그 화분에 심어 놓고 난 뒤에는 자연만큼 비료를 줄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비료를만 줄 수 있다면은 산에서처럼 난초도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비료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이제 그렇게 골고루 비료를 먹고 자라면은 건강하니까 병충해에 대해서도 강하게 잘 버텨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비료를 줄 때 애라님들이 화학 비료와 유기질 비료를 어떻게 적당히 주는 것이 좋습니까? 화학 비료이든 유기질 비료이든 우리가 묽은 보리차 수준의 정도로 만들어서 관수를 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주어주면은 난초가 아마 가장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 어떤 거든지 상관이 없이? 그렇죠. 섞어주든지 화학비료만 주든지? 그렇죠. 아, 예, 네,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어떤 사람은 섞어서 이렇게 좀 주는 것이 좋다고 하던데? 혼용을 했을 때는 잘못하면 지나치게 그 비료의 농도가 높으면은 역삼투압 현상이 발생해서 난초의 뿌리들이 다 녹아내려 버리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씩 안전하게끔 묽게 자주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화학비료하고 유기질을 섞어서 주라는 게 아니라 한 번은 화학비료를 줬다가 그렇죠. 한 번은 유기질을 줬다가 그렇죠. 이렇게 섞어주는 건 괜찮죠? 그렇죠. 그건 좋죠. 네, 예. 좋고. 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까? 모두 다 병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근본적으로 난초가 병해에 대해서 건강하게 자라는 내병성 품종들이 다소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항력이 있는 난초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한 것을 골라서 기르는 것이 첫째 필요하겠고 그래서 내병성이 약한 그런 품종들은 우리 주기적으로는 농약을 살포를 해줘야 하는데 그 농약은 우리가 그 살균제에만 의존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살균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병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냄새가 풍기면은 그 병균을 옮기는 벌레들이 가서 균을 몸에 뭉쳐와서 건강한 잎에 가서 또 옮기고 하기 때문에 병해가 발생하기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살충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해서 병균을 옮기는 매개체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은 살균제를 뿌리지 않아도 균이 없기 때문에 병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그 저희 경험입니다. 병을 옮기는 주요 원인이 수인성 병이니 뭐니 해서 물에서 주로 이렇게 좀 물을 자주 준다거나 습도를 높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오는 병인 줄 알았는데 이게 주로 그렇게 해서 오는 병도 있지만 벌레가 옮겨 다니면서 그 병을 옮기는 경우가 많군요. 그렇죠. 근본은
벌레들이 날아다니면서 몸에 병균을 묻혀와서 건강한 난초에게 병균을 옮겨준다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죠. 그 벌레 중에서 어떤 벌레를 대표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난초가 화분 가에 보면 아주 작은 우리 날파리 같은 것이 폴폴 날아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그것은 뭐 눈에 보일듯 말듯 한 것인데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화장실 가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거 그런 거 말씀하시죠? 아, 그렇죠. 예. 아. 예. 그러면은 병이 이제 예방을 해야 되는데 뭐 특별히 농약상에 가면 다양한 살균제들이 있는데 뭐 어떤 게 효과가 좋은지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 살균제를 골고루 이렇게 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농약은 살균제와 살충제로 크게 나눠지는데 살균제 가운데도 예방 살균제가 있고 치료를 해주는 살균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살균제는 예방 살균제입니다.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살균제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봄에 한 15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은 약 한 열흘에 한 번 정도씩 예방 살균제를 뿌려주는 것은 열흘에 한 번 그렇죠 도움이 되는데 실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균들이 발생할 시기가 되어졌을 때는 살균제보다 살충제를 먼저 써요. 미리 살포해서 벌레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 저희 경험입니다. 그러면 약간 습하게 키우는 것과 좀 바짝 말려서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게 더 좋은 겁니까? 난초를 어떤 용토에 심었느냐 하는 것과 두는 장소가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출라는 난석에다가 심는데 난석은 흙이 아니고 자갈입니다. 그렇죠. 물을 주면 물이 배수가 아주 잘 되어집니다. 거의 매일 물을 줘도 뭐 수인성이니 뭐 하는 것들이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건강하게 더 잘 자랍니다.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너무 건조시키면은 난초가 활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병해에 잘 걸리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약재는 그냥 농약상에 가서 추천하는 약재 아무거나 사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뭐 요즘 살균제 가운데도 분명히 구입할 때는 예방 살균제와 치료 살균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치료 살균제는 병해가 발생했을 때 뿌려주는 것이 치료 살균제고 예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은 뭐 예를 들면 장마가 온다, 비가 자주 온다, 날씨가 흐리다, 난초가 생육이 약하게 보인다 할 때는 한 번씩 뿌려주는 것이 좋겠죠. 병도 이제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뭐 한젖병이 있고 입마름병, 금붓병 등등 여러 가지인데 그 종류별로 다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난실에 농약 상을 하나 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예방 살균제와 치료 살균제를 두 가지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살충제를 좀 준비해서 뿌리면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는데 이 분갈이의 시기하고 이 대주를 키우는 것과 자꾸 이렇게 찢어서 뭐 4~5씩 분을 자꾸 확 분주를 자꾸 하는 경우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분갈이는 한 2~3년이 지나면은 예. 난초가 한 촉수가 한 배 정도씩 늘어납니다. 예. 그렇게 늘어났을 때 그 화분에 두면은 화분이 적어서 난초 생육에 어려움을 갖기 때문에 분주를 해서 두 화분으로 만드는 것이 옳죠. 그런데 그거를 너무 한 화분에 뭐 한 10촉씩이나 되도록 기르면은 난초가 뿌리가 너무 엉켜서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오늘 좋은 정보 감사했습니다.